제가 할때 하시지. 탁월한 선택입니다. 꽃 좋아요? 꽃 괜찮죠? 빨간 것도? 그럼 빨간 걸로 다 할까? 아니면 섞을까? 빨간 색깔 하나로 할까요? 아니면 같은 애들로 다 만들어 볼까요? 예쁘죠? 소잉 라이프님. 앞으로 지금은 이제 기초 인형이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큰 인형도 분명히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옷 도안 뜰 거예요. 위에 이제 티셔츠, 원피스 티셔츠 할 건데, 원단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티, 요거. 요 도안을 가지고,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위에 접혀진 부분이 딱 붙게. 딱 붙게. 이렇게 해서 도안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게끔. 저는 이옷 원단 그릴 때는 볼펜을 그냥 써요. 근데 볼펜 잘못 쓰시면은 볼펜 똥 같은 거 지저분하게 묻으니까, 초코펜 같은 거 쓰시면 좋은데, 저는 좀 덜렁거려서 볼펜을 쓴답니다, 일단. 볼펜 할게요. 볼펜 똥안 나오는 거, 일제 좋은 거. 이거는 일제 아니고. 자, T 도안을 떠볼게요. T는 이렇게 원단을 두 겹을 겉감과 겉감이 만나게끔 이렇게 겹쳐 놓으신 다음에 T 도안을 사방으로 시접을 주는데 위에는 딱 붙여요. 접혀진 부분에 딱 붙이고 양쪽 소매하고 밑단까지 시접을 한 1cm 여유 있게 두시고 그려 놓습니다. 티 그려볼게요. 여기 딱 붙었어요. 옛날 거는 볼펜이 똥이 나오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싼 것도 잘 나와서. 그리고 밝은 색깔 원단 있잖아요. 옷원단도 밝은 색깔은 볼펜 쓰시면 안 돼요. 초코펜 같은 거. 요거 세 개니까 더 그릴게요. 아, 세 개, 세 개고, 나까지 네 개니까 네 장을 해야 되네. 똑같은 걸로 아까 핑크색도 두 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 랜덤으로 그냥 막 섞어서 보낼까? 오키도키? 아하. 그래,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있으니까. 이거 해도 시간이 꿀떡꿀떡 잘 가고. 나는 하루에 한개 인형이 나오겠는데. 여러분들 진도 따라가는 인형은 천천히 만들고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선물 많이 드려야 되니까. 두 개. 일단 두개 그렸으니까 자르고. 1cm에서 1.5cm 여유 있게 두시면 돼요. 혹시 원단 많이 하면은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나씩 드리는 김에 4장을 다 늘릴게요. 이건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도안만 딱 해놓으면 바느질을 금방 하니까. 빨간 색깔로 네 개를, 아니야. 두 개는 빨간 거 하고 두 개는 핑크 할게요. 그래도 또 이쁘게 샀는데. 핑크 색깔도 이쁠 것 같아. 어두울래나? 도안이 어디 갔나? 한뚝배기 하실래요, 님? 입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설명할 때 혹시나 누가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누가 대답 좀 대신 해줘요. 자, 이렇게.
요거는 핑크색이라 조금 연하니까 혹시 볼펜으로 했을 때 겉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연필 한번 그려볼게요. 연필. 웬만하시면 초보자분들이 연필 쓰세요. 조절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깨가 생겨서. 접어놓은 원단의 윗부분, 여기가 목 부분이 될 거예요. 목 부분을 딱 붙여서 소매에 그리고 만드시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니까 하나 그렸고 지금 화면에 이게 연필이 희미하게 나오지만 또렷하게 잘 나와요, 연필도. 나중에 가면 이제 애들이 옷도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바디도 이제 조금 이제 얼굴 분리되는 애들. 지금은 이제 얼굴과 몸통이 붙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얼굴이 분리되는 애들 그거 할때 조금 힘들지만 그것도 천천히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이뻐요 애들이. 자, 네 개를 다 그렸습니다. 그럼 얘도 잘라볼게요. 패키지 금방 싸겠네. 이제 몸통 다 쌌고 옷다 쌌고 제가 오늘 목표가 오늘 저녁에 이걸 다 싸서 내일 아침에 제가 쉬는 날인데 내일 아침에 제가 알바를 가요. 이제 백수가 될 거기 때문에 알바 가서 이제 원단값 벌어야 되니까. 티네 개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지. 바지 원단은 그냥 하나로 통일할게요. 흰색으로. 흰색 꽃무늬 있는 흰색 원단으로 통일할게요. 똑같아요. 도안은 항상 이 겉이 있고 이 안이 있으면 항상 안에다가 도안을 그리는 거예요. 도안도 두 겹으로 겹쳐 놓으시고 바지는 허리가 뚫려야 되니까 굳이 붙여서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분을 남기시고 전체 사방으로 위, 옆, 아래 전부 다 시접을 다 두고 그려줍니다. 밝은 색이니까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초코펜으로 쓰셔도 되고 제가 지금 초코펜 있는데 요즘 자수하느라고 거기 통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끊을게가 바지도 지금은 이렇게 기본 바지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스타일의 바지도 다 이제 도안을 배울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네 개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 그릴게요. 이거 봐, 지켜보는 분이 계시니까 도안도 그냥 금방금방 뜨네. 이게 도안 뜨는 게 제일 진짜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패키지를 사는 거야. 근데 내가 패키지를 살순 없잖아요. 제가 인형하는 사람이. 그죠? 이거 좀 모자라니까 일단 두 개만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처음에 있는 원단 써보시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조금 예쁜 원단 하셔갖고 만드시면 돼요. 바지 원단 땄고 두 개를 더 뜨겠습니다. 이제 도안 다 떴고 이제 레이스 이런 것만 챙기면 되겠네. 와, 벌써 30분 훌딱 지났네.
제가 오늘 이걸 진짜 딱 싸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택배를 보내면 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 늦잠을 자서 제가 우체국을 못 가거나 택배 이사를 못 가면 금요일 날 보내야 되네? 금요일 날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날 택배가 안 가지 않나? 그죠? 너무 수월하게 하세요? 잼나게? 그죠? 이거 힘들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천천히, 근데 저는 그냥 씩씩 끓여요. 좀 삐뚤면 어때? 뭐, 기성복 옷도 짝짝이로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바느질도 그냥 하시다 보면 돼요. 저 진짜 바느질 못하는데. 다른 데에서 이 패키지 사시면 이렇게 도안 그려주지 않잖아요. 이거 오늘 첩이니까 그려주고 나중에는 안 그려줄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세요. 근데 어차피 내거 하면서 같이 그리면 금방 그리니까 나는. 네 개를 다 했습니다. 옷 도안, 몸통 도안 다 떴어요, 이제. 30분 걸렸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챙겨야 되고 단추 챙겨야 되고 요런 자잘자잘한 거. 안에다가 제대로 그렸지. 덜렁거려서 어쩔 때는 막 하다 보면 겉에다 막 그리고 해요, 제가. 꼼꼼하지가 못하답니다. 바지까지 도안이 다 완성이 됐어요. 야, 그럼 패키지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몸통 도안 이렇게 갈 거고, 바지 하나, 위에 티 하나, 이렇게 옷 도안이 준비됐어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방송 끝나고 이제 포장하면 되고, 하트는 어떤 걸로 할까? 본인들이 예쁜 원단으로 좀 자투리 원단을. 그냥 체크 원단으로 할까요? 빨간 색깔이니까. 하나씩 원단. 그래, 이거 방송하기 전에 미리미리,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것도 다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이 옷 받는 거, 그럼요. 애들 옷 받는 것보다 더 재밌죠.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할 테니까. 똑같이 이거 하트, 요 색깔. 지금. 옷이 빨간 거다 보니까 약간 푸른 계열로. 차차차. 이런 체크 원단은 이게 거친지 아닌지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막 하셔도 돼요. 굳이 티가 안 나는 거는 잘 몰라요. 이 정도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번에 색깔이 진하니까 볼펜으로 그릴게요. 이런 컬러 있는 거는 연필로 하면 잘안 보이니까 초코펜을 항상 쓰시고, 저는 지금 초코펜이 없는 관계로 볼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인형가람님, 인형 관련된 일을 하시나? 아이디가 인형가람님이시라. 인형가람님이 가람님이세요, 혹시? 한스님 오셨는데 왜 조용하시지? 한스님 나가셨네. 제가 채팅창 못 봐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막 하느라 못 보니까. 레이스는 어떤 걸 쓰시나요? 레이스는 그럼 이런 일반 거. 아직 초급이라 망사 원단 이런 거는 바느질 하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잘하시게 되면 웨딩 인형 만들어요. 웨딩 인형.
웨딩 인형 저도 지금 누구 선물 줘서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하트가 너무 빵빵하겠다. 내가 그냥 손으로 그린 이 찌그러진 하트가 더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찌그러진 하트가. 제가 이거 천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인형 만들기 시작이라 인형 가람으로. 아, 그러셨구나. 웨딩 인형 이름만으로 멋진데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웨딩 인형. 그거 만드시려면 진짜 분발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 하트 그냥 이거 있는 걸로 했더니 너무 이렇게 땡그래요. 이게 나중에 바느질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니까 요 하트 하나에다가 그냥 원단을 더 드릴 테니까 길쭉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도안에 있는 하트 오려서 이렇게 길쭉하게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손으로 그냥 찍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좀 작고 한쪽은 크고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졌으니까 요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둘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하트를 그려줘야겠다. 그리고 머리칼은 그냥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넣을게요. 하나, 두 개만 더 그려야 되구나. 세 분에다가 나까지 네 분면이니까. 자수 놓을 줄 아시는 분들은 요거 여기다 자수 같은 거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단색이라서. 그래서 체크 자수 예쁘게 놓으시면 이뻐요. 그거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지금 자수 배우기가 바빠서 자수 강의는 못할 것 같아.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자수는 할 때마다 모양이 틀려요, 막.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지 늘더라고. 머리카락은 어떤 걸 준비해 둘까요? 머리카락은 그냥 털씨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머리카락도 종류를 틀리게 해서 다할 거예요. 이게 털실로 가는 아이 해보고, 그 다음에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도 해보고, 양모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막끈으로도 머리를 해보고, 이렇게 원단을 잘라서도 머리를 만들어볼 거고, 다양하게 만들 거니까. 이제 하트까지 다 완료됐고요. 그러면 이제 옷은 다 준비가 끝났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아, 여기 머리를 묶어야 될 짜투리 천. 요 레이스랑 제가 머리털 한번 갖고 와볼게요. 남매맘님 또 입장하셨네요. 머리카락 만드는 게 진짜 예, 어렵죠. 어려운데 머리카락이 있으시면 있는 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컬러 쓸 건데요. 이게 그냥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머리카락 하면 이쁘겠다 싶은 실을 이런 실까지 가서 사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안 입는 조끼를 풀은 거예요. 한스님, 어서오세요. 채팅하면서 방송을 본다는 게 신세계예요? 어머, 처음이에요? 빨리 방송할 걸 그랬다. 머리카락도 보면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오리 굵은 애가 있고 지금 굵은 애들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굵은 애가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요런 거 요런 거 약간 파마 느낌 나게 좀 보실보실한 애들 그러니까 털실 가게 가셔서 머리털로 쓸수 있겠다 싶은 애들 사시면 돼요 그냥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봐잘 보이나 까만 거 근데 이거는 잘 많이 날려요 막 짜투리가 많이 날리고 써보시면 이제 본인들이 알 거예요 요건 양모인데 양모라 진짜 부드럽고 머리숱처럼 하긴 한데 이건 초보자들은 잘 못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요 양모로 머리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촉감도 부드럽고 다음에 들어올 때도 버벅거릴 것. 보현 엄마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어요. 모바일 문맹인가 봐서 아니 핸드폰 다 좋은 거 갖고 계시면서. 어떻게 처음 하셨지? 김선자 꼬금깜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선자님 계셨는데 조용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니트 같은 거좀 부풀려서 못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돌돌돌 감아놔요. 이거는 제가 즐겨 입었던 회색 조끼인데 색깔이 딱 머리털하면 이쁘겠잖아.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애들 뭐못 입는 거, 그냥 모자 같은 거. 이 털씌면 다 되는 거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소리 나는데? 한스님 소리 나죠? 보현 엄마 소리 나죠? 소잉 라이프님만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다. 아, 들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 막근. 요런 것도 이렇게 꼬인 거를 이렇게 돌돌돌 풀어서 나중에 머리 만드는 것도 할 거예요. 머리카락 만드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냥 머리 느낌만 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천을 잘라갖고 이렇게 천 자른 애가 없네. 천 자른 애가 없네. 천 자른 애가 없네. 저는 이렇게 천 자른 애가 약간 빈티지하고 이쁜데. 요거는 천을 잘라갖고 빨간 단색 천을 잘라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쁜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시 접속해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고 화면이 멈췄어요. 그건 소잉 라이프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잘 들리시죠? 예, 네, 이상이 없고. 일단은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가 털씨 있는 것 중에서 알아서 선별해서 머리카락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본 하이 아무튼 제가 드리는 뭐 머리칼 색깔이 안 이쁘거나 이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재료를 써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완성한 다음 목에다 이렇게 둘러줄 거거든요. 여유 있게 한요 정도 이렇게 네 개를 잘라볼게요. 이런 것도 다 사려면 돈이니까 너무 조금 잘랐나? 이렇게 해서. 너무 긴가? 하나를 더 잘라야겠다.
이런 거 준비할 때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 초보자들은 이런 걸 못하니까 패키지를 비싼 걸 사시는 거야. 준비하고. 빨리 도안 받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은 충동이.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갈게요. 이분들 패키지 받으시는 때. 이제 단추. 소리가 목통이에요. 소잉 라이프님 왜 목통이지? 저는 예전에 옷가게, 지금도 옷가게를 하지만 옷가게 있을 때 이런 단추 같은 거다 모아놔요. 그리고 돈으로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거다 사이즈. 어떻게 소잉 라이프님 어떻게 안 들려서? 유튜브에도 올려야겠다, 그냥. 편집 안 하고. 조금 단추 눈이 큰 애도 괜찮고, 큰게더 이쁘다. 조금 큰 게. 뭐큰거 해도 되고, 이건 너무 크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작네. 이것도 작고. 이게 단추 눈도 크기별로 다 있어야 돼, 진짜. 단추 한번 보실래요? 전 단추를 봉지째 삽니다. 봉지째. 이거 언제 다 만들어요? 소영이 라이프님 지금도 안 들리세요? 채팅만 되고 화면은 정지고 샘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한번 놓아보세요. 뭐 지금씩 얘가 얘기해도. 천안또리님 감사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어떡해. 안타깝다. 요걸로 해야겠다. 요 사이즈가 제일 이쁘네요. 요걸로 둘레 6개, 8개. 네, 단추는 준비했고. 그 다음에 준비할게. 혹시나 걸으셔야 되니까. 안 들려서 어떡해. 이제 이 윗옷하고 똑같은 색깔로 머리끈을 잘라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이즈 없이 가는 끈 이렇게 드리면 잘라서 하세요. 어쩐지 문명이 잘 입장한다 했더니요. 아유, 그래도 오늘 들어오신 거 성공하신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물한 모금 먹을게요. 목말라. 이거는 머리 묶을 끈이에요, 끈. 올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더 가늘게 하고 싶은 분은 가늘게 자르시고, 다른 데는 이렇게 잘라주지 않아요. 그냥 원단만 찍 주고 본인들을 잘라서 쓰라고 하지. 저는 이렇게 방송에 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방송을 뭘로 채울 거야, 그죠? 제가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드릴 테니까 더 가늘게 하고 싶은 분은 이걸 반으로 잘라갖고 가늘게 나중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핑크 2개. 빨강 2개. 베베리님? 베베리 맞습니까? 저 영어가? 영어를 백날 배우면 뭐해? 스펠링도 있고. 3개. 베베리님 퇴장하셨네? 그래서 오늘 8분 꾸준히 계신다. 우리 밴드에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방송 켜놓으면 이거 아니라 지금 다른 거 만들다 만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저는 만들고 여러분들은 그냥 떠드시고 마시고.